안녕하세요, 로브리크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거대한 조명이 다 가리네 요 녀석입니다. 바로 짜잔. 아! 아이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입니다. 사실 요거를 제가 어떻게 구매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액세서리를 착용을 했는지 개봉기부터 좀 이렇게 클립클립별로 이렇게 촬영을 해놨는데 아이폰 SE2랑 출시일이 겹쳐지면서 제가 아이폰 SE2 리뷰 때문에 자꾸 미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 이렇게 편집해야 되지 하는 게 이제 완전히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거를 제가 좀 전체적으로 좀 짤막짤막하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아이패드 구입부터 어떤 액세서리를 장착을 했는지까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에서는 막 사용을 엄청나게 활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샀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설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앵글을 바꿔서 이제 며칠 전 구매하러 가는 길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도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정식 발매가 됐고 이날이 날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 바로 픽업이 가능해가지고 갔는데 현재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시국 때문에 가로수길 애플스토어에 가면 안전거리 유지 및 내부 규정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직사광선을 맞으면서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한 3, 40분 기다린 뒤에 이제 수령 기다리면서 들어가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비싸디 비싼 이 매직 키보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만져보고 괜찮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만큼 이걸 제가 뭐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지 고민이 돼서 일단은 구매하지는 않았고요. 애플 제품을 산다면서 가격을 논하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요 가격이 조금 착했더라면 트랙패드 이런 걸 따로 살 필요 없이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고민이 됐습니다. 역시나 각도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활용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무게 같은 것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랩탑을 대체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개봉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새로운 제품을 개봉할 때는 설레이죠. 아이패드 3세대 경우 제가 11인치를 구매를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환경인 문서 작업 혹은 영상 작업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이번엔 12.9인치로 구매했습니다. 언제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뭐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가장 많은 이슈가 이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때도 그랬지만 4세대 요거도 이제 마감 불량이 좀 많다는 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휨이라든지 찍힘이라든지 뭐 대충 살펴봤는데 이 정도면 무난무난한 것 같습니다. 일단 3세대에 비해 가장 큰 변화는 요 카메라 모듈 이제 듀얼 렌즈에다가 라이다 센서까지 달아서 모듈 자체가 커졌죠. 그거 외에는 정말 외관적인 느낌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일단 선택한 액세서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고맙게도 이제 랩시에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리뷰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괜찮았던 거를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단연코 저는 펜슬에는 이 보호 필름 랩시 시스킨을 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좀 아쉽다고 했던 뒷부분 처리가 업데이트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좀 붙여봤는데 훨씬 다양하게 좀 이렇게 옵션이 있어가지고 붙이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이 곡선 자체가 사실 깔끔하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드라이기를 꼭 사용하셔서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붙이는 걸 좀 뭐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손톱을 이용해서 천천히 열을 가하면 잘 붙기는 붙어요. 제가 종이질감 필름 리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강화유리를 더 좋아합니다. 전체적인 기기 보호도 높여주고 휨 방지에 이제 과학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탄탄하게 잡아준다 이런 느낌도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3세대 때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지만 4세대부터는 확실히 이 뒷 카메라 카톡 튀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조심스럽게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필기감 같은 게 좀 구리지 않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제가 필기를 많이 하진 않긴 해요. 악필이기도 하고 그래서 케미꽂이나 이런 것들을 등등 사용을 해가지고 간이로 사용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런 펜슬 팁이 시중에 많이 출시가 됐죠. 근데 이게 종이질감과 함께 쓰게 되면 종이질감의 마찰력 때문에 이런 팁 앞에 뭐 마모 같은 게 좀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펜슬 팁은 사실 강화유리와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세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9인치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고. 요거를 들고 이제 제가 평소에 11인치나 아니면 그 사이즈대의 제품들을 썼었는데, 이걸 들고 오늘 여러 곳에 회의를 다니고 했었었는데, 손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제 주로 이제 서류 가방에 이런 걸 넣어 다니는데, 아, 상당히 묵직했습니다, 이거. 그래도 이 12.9인치가 보여주는 엄청난 몰입감은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게가 그렇게 상관이 없으시면 12.9인치를 선택하신 게딱 맞고요. 주로 이제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시거나 이동이 많지 않으면 12.9인치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꼭 휴대성이 중요하고 뭔가 한 손으로 뭔가를 많이 해야 되고 이렇다면 12.9인치는 일단은 조금 비추천드릴게요. 제 손이나 뭐 이런 사이즈에 제 덩치에도 12.9인치는 사실 좀 헤비하긴 해요. 무겁고. 이거는 포터블 기기라 보다 그냥 정말 프로다운 프로프로한 기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1인치는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었었는데 12.9인치는 이렇게 해가지고 얼루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 오늘 영상에서 간단히 구입부터 액세서리 뭐 세팅까지 정도만 보여드렸고요. 또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다음 리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누르셨으면 두번 누르실 필요는 없구나.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 와, 진짜. 와.